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방학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오늘 주제는 신라의 예술인입니다. 예술인. 그죠? 사실은 예술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힘들죠. 또 힘든 삶을 견뎠기 때문에 또 역사 기록에 기록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친구들과 흔히 이야기하죠. 야, 작가네. 이렇게 하면, 야, 네 작가 되있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합니다. 야, 아직 나는 작가가 안 됐고, 작자다, 작자. 만드는 사람이고, 조금 있다가 내 훌륭한 작가 될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꾸준히 한 길로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신라에 수없이 많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예술인과 그죠? 무명 예술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이, 오랜 시간 기록이 지나다 보니까 대표적인 몇 사람만 기록될 뿐이지 굉장히 많은 어떤 예술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여기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예술인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아마 신라에서 기록상에서 아마 가장 뛰어났던 조각가, 신라의 조각가 이렇게 하면은 양지입니다. 양지. 신라의 조각가 이렇게 하면 양지들, 양지, 양지 스님인데 이 그 양지 스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죠? 또 어느 지역에 살고 이렇게 육하원칙을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모를 때는 이렇게 딱 있죠. 조상과 고향이 자세치 않다. 조상 뭐 장보고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백기열 선생도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자세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양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고 잘 모릅니다. 나중에 강의가 나오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신라 사람으로서 신라에서 거주만 해서는 도저히 그러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양지라는 사람은 신라 승려로서 아마 천주급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되돌아온 신라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인도의 승려로서 인도의 승려가 신라에 와서 작품을 이루었다 라는 학자의 견해가 있고요. 또는 중국의 승려가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신라를 왔다 사람이다. 요 세 가지 출심성군을 세 가지로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향은 자세치 않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나라면은 선덕이왕 때입니다. 선덕이왕. 그러니까 한 거의 640년대 되겠죠. 640년, 632년에서 647년 여기 16년간 그 선덕이왕이 재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이왕이 몇 살에 몇 년생이 태어나서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즉위한 해가 632년이고 이렇게 비담의 난중에 죽었을 때가 647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재위 기간만 16년 재위 기간만 이제 알 수 있고요. 아마 40대 초반 정도에 아마 여왕에 즉위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게 되면 40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은 그때 신라시대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여 살 정도가 되니까 아마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즉위했다. 그래서 아마 선덕여왕을 성조황고, 성스러운 우리의 조상의 할머니, 할미 곧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4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지 스님이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지팡이 머리에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배 한 자루 한 개를 달아 놓으면 지팡이가 저절로 치주하는 집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짚는 지팡이를 우리가 석장이랍니다. 스님이 석장. 그러니까 석장에 포대기를 하나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샥 날리면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가
날아가서 시주하는 집집마다 문 앞에서 이렇게 흔들게 되면 소리가 나니까 아 석장사 양지스님이 이제 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보냈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주를 이렇게 합니다. 시주하고 그 포대가 가득 차면은 슉 날아와서 석장사 양지스님 앞에 계신 절에 딱 뭡니까 도착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절 이렇게 해서 석장사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그 석장사가 있던 곳이 지금 현재의 석장동입니다. 대부분 옛날 지역에는 사찰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석장동 이렇게 하죠. 또 이 서학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서학동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640년경에 지금의 경주 석장동 지역에 아마 양지스님이 저리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스님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있냐라면은 여러 가지 재주, 글 쓰는 재주, 조각하는 재주, 굉장히 또 많은 재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재주에 드르능통하여 비할 바 없이 신묘한, 그죠? 신묘하며 글씨도 잘 썼다. 영묘사의 장육삼전, 영묘사, 그죠? 신라 최초. 우리가 영묘사 이렇게 하면 얼굴 나온 거 있죠? 얼굴. 그 얼굴무늬 수막시에 신라인의 미소 나왔던 곳이 영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재 흑륜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 그 톨게이트 들어오면 오릉이 있고 오릉 바로 지나게 되면 오릉교 지나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흑륜사라고 신라 최초 흑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흑륜사 자리가 영묘사 자리입니다. 영묘사 자리 거기에서 얼굴무늬 수막시에 얼굴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영묘사 자리를 이제 흑륜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 흑륜사 이렇게 하고 원래 흑륜사의 위치는 지금 황리단길인데서 도로 건너편을 보게 되면은 경주 공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가 아마 흑륜사 지역이 아닌가 신라 최초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묘사라는 것은 현재 흑륜사가 영묘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거기에 영묘지사. 이게 기와에 찍힌 사찰 이름이 여러 개씩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의가 학자들 없습니다. 현재 흑륜사가 영묘사다. 거기에서 장육삼전, 그죠? 장육 이야기했으면 되죠. 사람의 키가 8장이고 8에 더하기 8, 16이기 때문에 장육상이라 하는데 보통 거의 한 5m에서 6m 가량 되는 그 척에 따라서 그 정도 대형의 불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장육삼조를 만들었고요. 황룡사에서 장육삼조를 만들었죠. 황룡사의 장육상 거의 5.7m 가량 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왕사. 여기 천왕사라는 것은 현재의 사천왕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왕사. 사천왕사의 전각탑의 기와. 그죠? 그러니까 사천왕사의 기와와 그 다음에 전왕사 탑 아랫도리의 팔부신장, 그 다음에 법림사의 주불 삼존, 주부처님의 삼존, 좌우의 금강신 등은 모두 그가 빚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석장사 양지스님은 석장사에만 조각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대의 최고 아마 중요했던 영묘사의 주불 삼존과 그 다음에 법림사의 주불 삼존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단. 그러니까 신라에 아마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마 국가적인 사업에 아마 이렇게 모델로 썼던 부분이고요. 여기 포인트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천왕사의 탑 아랫도리의 팔부신장 이렇게 된다. 팔부신장. 요 팔부신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천왕사면은 당연히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또 뭐 사천왕상이 아니더라도 팔부신장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팔부신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뭡니까 이렇게 신장상으로 보통 신장상 왜냐라면은 우리가 1915년도에 아마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천왕사 폐사지에서 아마 그때는 경작이 이루어졌으니까. 편을 이렇게 신장상 편을 봤는데 당연히 사천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천왕사니까 사천왕이라고 이렇게 편들 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편이 나오니까 아 이게 또 신장상 그 팔부신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했다가
이제 현재 발굴 조사하니까 2015년부터 발굴 조사하니까 나중에 그 사진 나오니자마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그러니까 신장상들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는 A, B, C형이 A, B, C형이 있는데 세 가지 다 C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쪽 면에 가운데 탑지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불국사 석가탑 같은 데 보면 올라가는 사면에 계단이 열려 있습니다. 계단 양쪽에 세 개, 세 개 딱 한쪽 면에 전체 면 여섯 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여섯 개, 네 개 있으니까 24개가 나옵니다. 24개.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동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48개 되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사천왕이다, 팔부신중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게 그 학계에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색상 자체가 푸르슴하고 노규가 있기 때문에 노규, 신장, 그 다음에 그 신장 사용,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됐나, 이렇게 벽에 사용, 벽전으로 사용이기 때문에 노규, 신장, 벽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건 자료는 나중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석장사에 나왔던 그 삼천불전에 벽돌에 이렇게 새겼던 탑과 불상, 그 다음에 거기에 새겼던 연기법성명 벽돌, 문전, 이런 것들과 함께 사천왕사의 뭡니까? 신장상이 나오죠. 그게 어딨냐라면은 지금 경주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사천왕상들은 편을 가지고 복원돼서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40년이니까 거의 뭐 1000년하고도 거의 뭐 1400년 전에 뭡니까? 양지스네의 작품을 우리가 박물관에서 실제 볼 수 있다니. 신라시대에 많은 유물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작품인지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신라 사람 양지가 썼던 만들었던 작품, 망자가 썼던 글씨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경주 박물관에서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다니.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 최고의 조각가가 우리가 양지 스님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그죠? 스님. 그 다음에 조각만 잘한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달래에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이름 현판도 그가 썼다. 현판도 그가 썼다. 조각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글씨도 잘 썼다. 정말로 뛰어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 도자기 만든 사람들도 보게 되면 도자기 잘 이렇게 만들면서도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뛰어나게 주사처럼 이렇게 명 글씨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뛰어난 글씨체를 쓰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 때는 뭡니까? 그 도공을 만들고 글씨 쓰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분업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왕실에 들어갔던 그런 작품들은 이제 분업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영묘사, 법림사 두 절에 현판도 그거 썼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찍이 벽돌을 조각하여 작은 탑 한 개를 만들고 이와 함께 부처 300개를 만들어 그 탑에 모시어 절 가운데 두고 예를 했다. 그것은 석장사입니다. 석장사가 조그마한 사찰입니다. 건물 터 자체가 우리가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터에 이렇게 은덕에 양지 바른 곳이 딱 그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조그마하게 딱 이렇게 절을 짓고 있죠. 거대한 절이 아닙니다. 그렇다 아주 위치가 아주 뛰어나고 경관이 좋고 이렇지 않습니다. 온화한 곳에 이렇게 아득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스님 나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정말 묻혀서 사는지 그죠? 흙 속의 진주처럼 그런 사람이 양지 스님이고 그 작품은 1400년 지나도 오늘 우리가 바로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다. 그가 영묘사의 장육상을 빚어 만들 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뵌 부처님을 모양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 영묘사를 만들 때는 장육삼상을 만들 때는 선정에 들어가서 그죠? 선정에 들어가서 그 모습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석장사 양지 스님이 만들었던 그 장육삼전불은 아마 이 굉장히 아마 독특하거나 뛰어나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도에 수없이 많은 인도에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보게 되면은 양지 스님이 정하겠던 불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그만 탑지 안에 조그만 이 탑에 이렇게 문양 찍듯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찰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둥둥한 뭡니까 부처님의 이렇게 뭡니까 이 금빛 나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주어왔습니다만은 그 양지 스님이 만들었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갈비뼈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로 정식적인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조그마한 요 벽돌 높이 5cm도 채지 않고 벽돌 높이에 다 이렇게 일일이 새겼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장사가 어디 있나라면 지금 스님들 계신 곳이 이제 제일 아래야 현위치 태종 무열왕이 있는 사악동 우리가 경주 도심의 이제 서쪽을 가르는 서천이죠. 서천.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읍성이 생기면서 서쪽에 하천이 돼서 서천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예전에는 저 위를 황천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뭡니까 형상강으로 이렇게 또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형상강 줄기 좌측을 해서 지금 동국대학교 뒤 석장동 산 언덕에 있습니다. 산 언덕에 있는 부분이죠. 산 언덕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어디 가냐면 좌측에 석장동에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화랑마을 석장동에서 동국대병원을 지나서 화랑마을 들어가는 곳에 원룸 거의 끝날 때 되면 요즘은 이렇게 캠핑하는 이렇게 장소로 유명한 장소예요. 캠핑이 이렇게 캠핑장이 있고요. 그 캠핑장으로 올라가서 제일 끝 모서리 가게 되면 석장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km 정도 1km 석장동 그 캠핑장 모서리 끝에서 1km 정도 가게 되면 이렇게 계곡 개민 석장사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석장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끝에 제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못이 있고 연못 따라서 계곡 따라가면 석장동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가지 않죠. 발굴조사입니다. 1986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발굴조사에 참석했던 여기 석장사 부분이죠. 아마 제가 86년도 이 석장사 발굴조사 하게 되면서 아마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인연이 되기도 하는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마하죠. 제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석창 양지 스님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대단한 신뢰 조합가라는 겁니다. 제 개인 사적인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찰이죠. 조그마한 사입니다. 거대하지도 않고요. 또 산 이렇게 능선에 경사면서 이렇게 니은장으로 깎고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예전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서 이렇게 풀을 베고 난 다음에 없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석장사지 발굴조사 그 표시만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죠. 아마 그 제가 사왔던 앞에 보면은 제가 저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사왔는 부분이 여기 기와 주변에 발굴조사에서 이렇게 모았던 기와를 제가 사각형으로 탑처럼 사왔습니다. 아마 저 위치 정도가 아마 양지 스님이 삼천불조를 만들어서 절 가운데 세웠다. 우리가 발굴조사했을 때는 탑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절 가운데 세웠다 하기 때문에 요 우리 교실 밤마탄 공간에 아마 이렇게 어떻게 조그만 탑을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삼천부처님을 만들기에 큰 탑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백돌탑을 만들면서 그 백돌의 문양을 탑불상 이렇게 반복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 4, 5m 정도의 조그마한 이렇게 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법당과 우리가 금당이라 하죠. 금당과 그렇게 위압감이 없이 그런 탑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처님을 보게 되면 굉장히 통통한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불룩 튀어나기도 하고 자칫 보면 갈비뼈가 나오고 정말 고행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다른 오늘 자료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갈비뼈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상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탑이 있죠. 그래서 탑불상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것이 하나 벽돌입니다. 벽돌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탑이죠. 전탑. 우리가 분황사에 가면은 그 이렇게 전탑을 만들듯이 거기에 문양이 다 탑불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부처가 3000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온 것이 탑상 문제입니다.
연기문, 연기문, 연기법석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연기법석. 부처의 모든 핵심들은 연기, 근원에서 시작한다, 원인에서 시작한다.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것도 뭐 연기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연기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이 끼어졌습니다. 저희가 발굴조사할 때 이걸 이게 툭 이렇게, 왜냐하면 발굴조사하면 조금 전처럼 문양이 있는가 하고 문양이 없는 것을, 문양이 없는 것은 문전, 이렇게 별,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따로 모으고, 문양이 있는 것은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모으고야 한데, 저것은 제가 이렇게 흙을 딱 뒤집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부분을 이렇게 던지려다 보니까 뒤에 있는 교수님, 딱 이렇게 보더니, 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고 해서 이제 그 찾은 겁니다. 그죠? 모르면 이렇게 한참 후에 찾았을 건데,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수없이 많은 발굴을 했지만 가장 그 출토 유물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유물 중에 하나가 또 그 연기 법석 그 문양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은 위에 조그맣게, 아, 오늘 정말 아쉽네요. 부처님이 다섯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딱 모시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하는데 연꽃대자입니다. 연꽃대자하고 그 다음에 위에 다섯 분, 위에 다섯 분, 그 이제 열 분의 부처님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 아래에 탑이 다섯 개 되어 있는데, 요 탑과 탑 사이에 네 줄로 연기법성문이 아주 가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상을 잘 보이지 않고 돋보기 이렇게 직접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이 부분입니다.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기에는 탑과 탑 사이 약간 글 같은 것이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탑이 되어 있고, 뒤엔 다 이렇게 두강, 이렇게 다 이제, 광배가 다 표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뭡니까? 사리라고 보통 표현해요. 사리. 사리라는데, 왜냐면은, 보시면은, 연기 법성명, 그냥 이렇게 연기 법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해서 명, 그 다음 탑상, 탑하고 불상이 새겨져 있던 문양전, 이렇게 탑상, 문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복합적. 한자로 표현하면 쉬운데, 그죠? 연기 법성명, 탑상, 문장은 통일신라시대 희귀한 작품으로, 잔조 크기는 여기 뭡니까? 높이가 13.5cm, 요 정도 돼요. 13cm 높이 정도 되니까. 조만 이렇게 탁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폭이, 가로 폭이 이제 13cm, 남겨진 게 13cm. 아마 전체 하게 되면 한 20cm 가량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65, 하나의 벽돌이 요즘은 이렇게 보도블록, 보도블록 정도 딱 되죠. 동일합니다. 왜? 요즘 보도블록을 우리가 벽돌 전투를 하니까요. 그죠? 그 벽전이나 벽에 붙였던 부분인데, 자, 이 연기 법성명이 뭐냐라면은, 이게 사리라는 게 돼요, 사리. 우리 부처님 탑 속에 모시는 사리라는 겁니다, 사리. 그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모셨듯이 뭐냐라면은, 거기에 사각형 테두리, 사각형 테두리에, 이렇게 구역에, 사각형 테두리를 두 줄로 구역하고, 이렇게 두강과, 그 다음에 광배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연화대자, 이를 다 세트로 해서 다섯 분에서 이제 10분. 여기 밑에 만들고 연기소를 했더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마 손모습 아마 설법이, 이렇게 설법이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대, 조금 전에 그 주대 보게 되면은 요 탑과 탑 사이 두 줄 사이에 요 네 줄의 글씨가 아주 흐리지만은, 이 연기법성은 딱 정해진 문장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더라도, 왜, 불교의 경전에 나온 내용이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제법종 연기. 그러니까,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법은 어디입니까? 연기에서 일어난다. 모든 법은 연기에서 일어난다. 그죠? 열애설 시인, 그러니까 열애는, 열애가 이제 석가열애잖아요. 석가모니를 열애랍니다. 그죠? 열애는 뭡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연기와 같은 거라고 설법했다. 모든 법은 연기와 같다고 설법했다. 그러니까 요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든 법은 연기에서 인하고 석가열애도 연기로 설명을 했다. 불교 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피법인 기진. 아마 이게 그 안내문에 여기 나오면 연자로 되어 있으니까 오타입니다. 기자로 읽으십니다. 기자. 세 번째. 그죠? 그러니까 또 모든 법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시, 대사문. 대사문은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또 이런 대사문. 그러니까 연애도 석가모니고 대사문도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라기보다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처님의
또 이와 같은 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원인, 인,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오묘하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게 눈그렸어. 아마 이런 분들 아마 이렇게 여기 스님만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연기에서 일어난다. 그죠? 인연에서, 그죠? 원인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스님들 자세히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이나 찾아보면은 각자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이게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 부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 계시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는 없지. 그 인 자체에 대해서. 그죠? 연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벽돌전이 뭐냐라면은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연기법성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살이란 살이. 살이. 우리가 탑을 만들 때 안에 넣는 것이 뭡니까?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거나 그 사람의 그게 무덤이죠. 시신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골이 뼈가 들어가거나 그것이 무덤인데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무덤에 이 석가모니의 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신고이다. 몸에서 나온 뼈라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살이라 하죠. 진신살이라고 보통 부처님의 진짜 뼈 부처님의 정말로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뜻이 담겨져 있는 뼈 그래서 우리가 살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살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답이 화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인도에 8개 나라가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성자의 살이를 가져가려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을 방지하게 서로 가져가려니까 전통에서 그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여덟 나라의 줄 사리를 여덟 등분을 나누고 거기에 화장했던 장소에 하나 그 담았던 유리병 하나 이렇게 해서 열 개의 탑을 만드는데 그 중에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덟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근본 사리 팔탑이라 한다 했다 그죠? 그 근본 사리 팔탑은 어떻게? 아쇼카 대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면서 다 해체해서 나누어서 전국에 4만 8천 개의 탑 상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부처님의 뼈가 하늘에서 쏟아질 만큼 많아서도 어떻습니까? 이 동아시아 전체에 많은 수없이 많은 탑을 만드는데 다 부처님 사리를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신 사리 대신에 넣는 것이 뭡니까? 법신 사리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행했던 경전이나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신해서 부처님 무덤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넣었다 해서, 법을 넣었다 해서 법신살이라죠. 우리가 불교에 가게 되면 불법승이랍니다. 불법승. 그죠? 불법승이라죠. 불은 뭡니까? 부처님. 법은 경전. 승은 뭡니까? 승려. 그죠?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불법승.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법에 법살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법살이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래서 하단 보게 되면 이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설날이 설리라 설리라 하고 번역하게 되면은 번역하게 되면 이제 신골 신골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뼈죠. 사실 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풀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해요. 부처의 신골을 진신살이 진신신골이라서 진신신골 부처님의 신체의 뼈를 뭡니까 진신살이라 한다. 하고 답이 그냥 화장한 뒤에 신고를 쇄신살이 쇄신 이렇게 이제 화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뼈가 이렇게 파손돼서 이렇게 가루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편이 되죠. 우리가 흔히 분골 쇄신한다 이제 분골 쇄신 이렇게 뭔가 정말 뼈가루가 되도록 몸이 뼈가루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하게 되면 이렇게 뼈가 다 갈라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자 표현으로 쇄신살이라 한다. 부서졌으니까. 부서지지 않았을 때는 뭐 진신살이야 그 뭡니까 전신살이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쇄신살이야 한다 그리고 쭉죠 근데 요 쇄신살을 넣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 때는 대부분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육지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좀 어떤 그게 어떤 그 불교를 보통 북방이라 하고 남방 해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성향의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로를 왔던 북방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뼈 자체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구슬처럼
동그란 구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 이런 거 사실 잘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날 경우에는 이렇게 사찰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뭐 칭견한다든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렇게 모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찰에서 없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요즘 그 생각들은 뭐냐면 인도 같은 데는 고승의 사리도 부처님의 사리로 그 대행할 만큼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도의 고유한 스님들의 사리를 가져와서 이게 한국에 오면서 이제 부처님의 진실사리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 부분이죠. 진짜 부처님의 사리가 와서 진실사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의식을 갖고 이제 모시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진신사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법인 불경을 이렇게 그 넣는 압축, 왜? 부처님의 경전을 책으로 만들어진데 그 사리함에 책을 넣을 수는 없다, 이죠. 책을 넣고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다라니경이라 하기도 하고, 개송이라 하기도 하고, 얼른다는 거죠.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계율 세송으로 만든 노래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것을 이렇게 우리 법사리 있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 탑을 만들 때 진짜 사리를 넣지 못할 때는 대부분 다라니경을 넣는 거죠. 그 다라니경은 대부분 다 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라의 대부분 사찰에서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이 대부분 다 뭡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사찰이 불구사처럼 잘 관리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나도 우리가 다라니경이 이렇게 종이가 조미 먹더라도 이렇게 얼마 정도 나오죠. 왜? 다라니경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어져도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죠. 복원이 가능한 부분. 근데 대부분 사찰 자체가 폐화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비바람이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사가서 없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종이가 나오기 전에 이제 목관을 많이 쓰죠. 목관과 죽관을 쓰는데 신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그 죽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죽관. 대나무에서는 죽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안압지 모든 것은 이제 목관만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그 죽관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대부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서류를 쓸 때는 이 대나무로 죽관을 씁니다. 죽관. 죽관으로 쓰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가 이게 남방 한계에서 북방 한계에서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북방 한계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 지역에는 이쪽 지역은 이제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죽관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겨우 목관을 대용해도 하지만은 대부분 대용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구입해서 대부분 이렇게 죽관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이 나온 예가 없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낭산 끝자락에 있는 황복사의 3층 석탑 안에 불상도 나오고 이렇게 그 사찰 만들었던 그 금으로 글씨를 새겨졌던 그 조상 탑상 명기도 탑을 조탑 명문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부스름한 이렇게 대나무 편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분명히 전일 황복사 안에는 분명히 무구정광 다라니경을 넣었다고 하는데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좋은 먹은 종이라도 없고 황금불상 그대로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가서 없어질 것이고 아마 대나무에 아마 주관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봤을 때는 그 작은 대나무에 다라니경을 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다 넣어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아마 주관에 썼을 수도 있다라고 견해하는 아주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관이 나온 얘기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벽전 같은 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기 법성만 간단한 글자를 쓰고 넣기 대신에 이렇게 벽에 붙인. 안에 이렇게, 원래는 사리함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볼 수 있게 벽에 붙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깥으로 붙였는지 안으로 붙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법사리.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나중에, 우리가 뭐, 신라 말이 오게 되면 이제, 선종 사상이 유행을 하죠. 선종 사상이 유행하면서 이제 스님들도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의 사리를 만들어서 부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양지, 그죠? 양지를 쭉 보게 되면 서역증부.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박물관에 가서 양지 스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우리가 사천왕상이라든지 팔부신중이라든지 이런 상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왠지 이국적인, 그죠? 그 인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인도에 가기 전 일대 지역을 대부분 인도를 포함해서 뭐 그 중국 일대 지역을 우리가 흔히 서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서역이라고 보통 표현인데 서역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분명히 양지 스님이 만드는 작품은 이것은 그냥 신라에 앉아서 가져오는 자료라든지 이게 물건을 보고 물품을 보고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만큼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양지 스님의 출생이 어딘가? 인도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신라 사람인가 이렇게 논쟁이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아마 인도에는 아마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왜 그러면 서역적인 요소인 걸 알 수 있냐라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당나라 의정 의정법서죠. 사실은 중국에서 인도를 얘기했던 아주 대표적인 세 사람들을 하면 세 사람들라면은 첫 번째는 아마 법현스님. 법현스님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일찍이시죠. 399년 우리가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피가 씌워지는 게 404년 정도 되는 거죠.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404년 광개토대왕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빠른 시기죠. 이 사람이 뭡니까? 법현이 인도를 갑니다. 나이가 몇 살? 60. 60에서 5명의 동아 연구자들, 같이 수련했던 사람과 갑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는 40에 그 평균 수명인데, 60, 내 인생 끝났다. 60에 뭘 시작해? 오늘날 60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한 100살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괜찮을 60에, 뭡니까? 인도를 갑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죠? 그 파미리 공원, 그 험난한 사막길을 건너가는 거죠. 결국 돌아올 때는 혼자밖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죠? 혼자밖에 돌아오고 1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돌아와서 올 때는 나중에 해로를 따라서 이렇게 스리랑카 쪽에서 해로를 마지막 인도를 하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최초의 뭡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것이 불국기. 불국사가 아니고 불국기. 부처님 나라 다녀오던 기행문 불기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현장법사. 잘합니다. 현장법사. 나중에 이 현장법사를 모델로 해서 한참 후에 명나라에 떠와서 뭡니까? 서유기에 맞는 삼장법사가 되는 삼장이. 그러니까 현장법사를 모델로 해서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만들죠. 그 삼장법사의 뭡니까? 그 험난한 사막길을 건너가서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법사는 육로로 갔다가 또 육로로 되돌아옵니다. 거의 18년입니다. 가도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라면은 이 현장 스님이 갈 때는 수나라가 끝나고 당나라가 딱 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덕여왕 때쯤 될 겁니다. 아마 선덕여왕 때쯤 이렇게 그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정 스님이네. 의정 스님 635년이니까 의정 스님 바쁘니까 의정 스님보다 한 50년 정도 이렇게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 이정보다가 50년 정도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진평왕릉 초기 정도, 진평왕릉 초기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는데 당나라 쪽에서는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 이렇게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수나라와 당나라가 수선하니까 당나라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외국에 못 나가게 규제를.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는 가고 싶은데 국가에서 규제를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때 3년 동안 중국의 전체 재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굶주림의 시대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먹고 살기라고 가라고. 그때 이제 유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슬려 들어가서 이제 국경 넘어가죠. 국경 넘어가는 걸 알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잡으지만 이제 어디까지 갔냐라면 지금의 이제 투르판, 중국의 투르판, 이게 도낭에 있는 지역. 도낭에 있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국경 경계였으니까 좀 가면 우리가 여행 자주 가는 고창국.
지금 뭐 흑더미만 있는 거죠. 고창국에서부터 이제 대접받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 갈 때는 거의 뭐 말 한 팔이 갖고 갔는데 올 때는 뭐 22파리의 말 위에 뭐 경전도 싣고 이렇게 아주 올 때는 대접받고 옵니다. 이 사람이 현장 법사입니까? 대당서역기죠. 대당서역기. 우리 역사에 있어서 불국기, 대당서역기, 단대. 그 다음에 50년 전에 뭡니까? 우리가, 했던 지금 우리 양지 스님이 나오는, 양지 스님이 나오는, 여기서 양지 스님이 어떻습니까? 선덕여왕 때 이름을 알렸다. 선덕여왕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잠깐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정 스님이 간다. 이 어정 스님은 이 현장 스님이 육로를 갔다 육로를 왔는데 이 어정 스님은 해로를 갔다 해로를 옵니다. 해로를 갔다. 사실은 갈 때는 해로를 가는 게 편합니다. 쉽게 하죠. 우리가, 왕후전출 그땐 해초도 갈 때는 광주, 광주에서 대부분 그 바닷길을 갔다가 이제 육로로 되돌아오는 그런 계통이 있죠. 근데 이제 해로를 갔다 해돌는데 여기는 20년 걸립니다.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조금 전에, 그죠? 이렇게 법현선생 같은 60에 넘은 사람, 그 다음에 현장 같은 사람 37 정도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거의 18년. 사실은 거의 목숨 죽고 사는 이렇게 생명 나이 수는 이렇게 무시하고 갑니다. 곤란처럼 아 내가 몇 살쯤 되면 뭐 못 살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죽고 사는 거는 하늘 뜻에 맡기고 부처님이 맡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현장 스님 이 그 어정 스님 만드신 남의 기 귀인의 법전 남의를 여행하고 와서 돌아와서 모았던 법전을 번역한 기행문이죠. 똑같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떠냐 진흙으로 여기에 남의 귀인의 법전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곳에서는 인도 천주국에서는 뭐냐면 진흙으로 소탑, 진흙으로 흙으로 조그만 탑을 만들거나 불상의 모습을 만들어 비단이나 종이에 찍어 널리 공양하고 또는 모아서 불탑을 조성하기도 한다. 혹은 금은 등 여러 재료로서 불상이나 탑을 만들 때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리를 안치하는데 이는 곧 대사신골. 요 대사는 것은 부처님, 대사는 것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신골, 몸의 뼈와 연기법성을 넣는다. 요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장사 양지 스님의 연기법성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양지 스님은 어떻습니까? 경주에 앉아서 도저히 이러한 작품이 조금 전에 봤던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이 출신이 인도든지 중국이든지를 포함해서 분명히 인도에 가서 이 뭡니까? 어정스님. 어정스님이 살았던 635년부터 해서 713년 동안 이 시기에 선덕여왕이 645년에 즉위하죠. 그죠? 이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 우리가 이제는 이해됩니다. 야! 경주 고분 발굴 조사하니까 조만한 이렇게 그 유리끝을 로만 글라스나 하고 몇 개 나오는데 그게 가지고 뭐 로마하고 신라가 연결됐겠노? 이렇게 또 뭐 반대 거부한 사람 우리는 소중해서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짧은 시간에 문화라는 것은 그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 우리가 요즘 최첨단에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철로가 있고 보다가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개미처럼 한 발 한 발 걸어서 갔다 온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온 정력을 다하고 정열을 다해서 갔다 오는 거죠. 부처님의 불법과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양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지 스님이 이제 작품 만들면서 그 불렀던 풍요입니다, 풍요. 오늘 같으면 이렇게 노동요면 노동요인데, 그렇죠.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오라, 서럽더라. 서럽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라. 아마,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게, 아마 이게 사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귀한 이렇게 사람을 태어나서 편하게 살면 괜찮은데, 모든 대중들이 대부분 뭡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아마 너무 힘들고 고역이니까 아마 서럽다. 그래서 아마 공덕 닦아서 다음 4시에는 아마 이렇게 훌륭한 존귀한 사람을 태어나자. 그래서 이제 공덕 닦으러 오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공덕을 어떻게 닦냐? 아마 이렇게 그 영묘사 장룡상을 샀는데 흙을 나는 거죠. 흙. 불사에 나는 뭐 석장사든 석장사에 사찰 지는데 이렇게 도움 주는 것을 굉장히 큰 이렇게 공덕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스님도 너무 이렇게 습장사의 양진 스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평화기를, 그죠? 가운데 달래 평화기를 아마 이런 스님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개인의 의견, 개인의 의견을 찬한다, 찬자. 아, 이 사람이 역사적인 자료를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마지막 문장에 자기의 뜻을 이렇게 펼치는 것을 우리가 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에도 찬이 있고 이런 스님도 가운데 찬이 있는데 거기에 평가하기를 뭐냐면 이 스님이야말로 재주를 구비하고 덕행에 충실하였지만 큰 인물로서 작은 기술에 숨었던 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찬미한 실도 한 짓과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랗게 이렇게 덮여 있는 천막이 이제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고 그 다음에 아마 경주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경주 박물관에서 이렇게 울산 가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통일청 가는 삼거리. 그 다음에 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 앞에, 좌측 앞에 있는 탑지입니다. 탑지이고 뒤쪽에 두 개 있는 사각형 돌로 보이는 것은 아마 이렇게 종루 종각이 아니고 아마 문두루 비법을 했던 명랑 법사가 문두루 비법던 비법을 썼던 아마 재단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우측에 동탑, 좌측에 서탑인데 여기에 이제 서탑이 되죠. 서탑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탑지가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벽전이 그대로 붙어 있죠. 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시형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보면 좌측 발을 이렇게 올려는 방가상처럼 있는 것이죠. 요 흙을 뜯어내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A인 ABC 시형의 다리본 표시가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는 거 요 하나 A형. 여러분 다리를 이쪽 삐딱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것은 이제 B형.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여기 흙을 가려졌던 거, 여기 이제 방가상처럼 있는 거죠. 시형. 요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위에는 대부분 다 깨졌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복원하니까 좌측에 있는 것이 A형이고, 끝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C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우리가 다 ABC형을 다 복원했습니다. 요렇게 지금은 그 동탑, 서탑이 있는데, 이 서탑만 하나 샘플로 이렇게 복원하고,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아마 이제 동탑을 복원하려고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령기화에서 아마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의뢰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고령기화에서 이렇게 이제 벽면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계단에 좌측 우측에 ABC 그다음에 ABC 이렇게 했고 한쪽 면이 6개, 그러니까 사면 전체를 하게 되면 24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연구자들은 사천왕사이기 때문에 사천왕상이다. 동서남북의 모양이 다르지만은 사천왕상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비형에 이렇게 활 같은 걸 무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천왕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록에 따라서 팔부신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팔부신중이다 이렇게 하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문명대 선생 미술사 같은 분들은 이게 뭐 팔부신중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사천왕. 요즘 뭐 최근에 와서는 임영희 교수 같은 분들은 이게 뭐 신장상 이렇게 각계 다 이제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논리와 이렇게 조각 작품과 이게 딱 맞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논지가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또 연구를 하는 거지. 이렇게 3면 다 이렇게 전체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제일 좌측에 있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가지런히 내려왔죠. 가지런히 내려오니까 이 A형. 여기 가운데 다리가 삐딱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B형. 여기 우측에 다리를 방가상처럼 했는 거 시형. 이걸 다 복원한 겁니다. 이거 다 복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 세트를 전체 다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24개를 똑같이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사천왕상이라든지 사면에서 다 문양이 달라 있는데 왜 똑같은 걸 세 개를 했노?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하나만 이렇게 네 개 했으면 사천왕 확실한데, 그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가운데 요 다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고서에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구분하기를 이렇게 A형, B형, C형 이렇게 다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죠? 다리 모습 보면은 확실하고 있다. 여기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위에 보통 보면은 탑지입니다. 여기 위에 했던 탑지에는 이 목탑이기 때문에 요 목탑이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이전 이것도 과도기에 있는 부분이죠. 삼국통일하고는 당나라와 싸울 때 우리가 문무대왕이 사천왕상 건축하기 때문에 요 통일 이전까지는 신라의 그 탑들은 불상 하나 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빛 나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당이라죠.
근데 나중에 그 금당에서 법을 써는 불법을 많이 쓰려 하다 보니까 이제 금당이 이제 우리가 흔히 편하게 법당 이렇게 보통 표현인데 금당이나 법당이나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당에 부처님 한 분하고 탑하고 1대1로 1죠? 1탑 1감 금당 이렇게 한다. 1금당 1탑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신라가 삼부통일하고 여기서부터 대부분 이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사천왕사에서 목탑을 중심해서 탑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누어졌다. 우리가 황룡사 구충탑이라든지 분황사 구충탑이라든지 거대한 탑들을 보게 되면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탑들이 규모가 줄면서 양쪽으로 나누어졌다. 동탑, 서탑으로 구분한다. 이것이 시조다. 여기서 건너편에 그 솔숲 사이 우측 모서리인 망덕사도 상탑, 또 건너편에 보문리 사지도 상탑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리함은 이 목탑이다 보면 이게 땅 속에 묻고 위에 딱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석탑 같은 거는 가운데 이렇게 사리함 모시지만은 그 목탑들 대부분 땅 속에 이렇게 기단부에 이렇게 사리함 모시는데 대부분 사각형 형태죠.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금슬이죠. 이렇게 단을 줍니다. 사각형하고 안에 다시 내부 사각형하고 깊이 넣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위에 사각형에는 돌뚜껑을 덮죠. 그러니까 편편하게 만들게 돌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죠. 그렇게 하면 위에 다른 건축물 기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돌뚜껑을 덮기 위해서 2단으로 이 홈을 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각형으로 2단 홈을 파고 사리를 모시죠. 보통 한 25cm, 뭐 크면 한 30cm 정도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문사는 여기 이제 목탑지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각형 홈이 아니고 원형의 홈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남산 능비봉 이렇게 여기 부도탑입니다만 이렇게 사각형 원형으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익산미륵사지 사각형 홈의 계단부에 나왔던 이제 사리함이죠. 사리함. 그 다음에 이렇게 대부분 사리하면은 부처님, 요 부처님 손 높이가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황복사에 나오는 거. 이렇게 부처님을 사리하면 부처님이 행상을 집자하게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넣기도 하고 크게 넣지는 못하면 사리함 자체가 작으니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탑 조그만 왜냐하면 무구정광다라는 이게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뭐냐라면은 영원한 생명과 정말 평온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귀의하기 위해서는 탑을 만들 만큼 큰 공덕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탑을 만든다. 탑 만드는 것만큼 공덕은 없다. 부처님의 무덤을 만드는 만큼 공덕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 탑을 거의 뭐 99기, 100개 이렇게 넣죠. 99기를 보통 이렇게 넣습니다. 뭐, 신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홀수를, 그 양수를, 그 이제, 홀수를 양수, 홀수를 양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이 좋아하는 수로 보통 표현합니다. 짝수를 음수라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뒤 사진인데, 요 뒤에 탑을 이렇게 옆으로 굴리면은, 뒤에 뭡니까? 조그만 홈이 있어서, 거기 다라는 경을 하나씩 넣습니다. 조그만 글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는 이렇게 홈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진이 없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뭐, 부여의 왕흥사입니다. 익산미륵사 옆에 있는 왕흥사인데, 여기는 탑이 세 개가 아니고, 큰 뚜껑 안에 여기 작은 게 가운데 은색 들어갔고, 그 은색 안에 이렇게, 뭡니까? 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보관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국사에서 석가탑에 나온 다른 게 이건 두루마리죠. 높이니까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목판본. 그래서 목판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폐사지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고 뭐 진위 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위 여부가 시대 그 제작 연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리를 넣거나 지진사리를 넣거나 한다. 지금 보시는 건 대부분 다 법사리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솔고입니다. 솔고. 지금까지는 양지 신라의 최고의 조각가가 양지라면은 이제는 뭐냐라면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뭡니까 솔고 굉장히 기록이 빈약합니다. 굉장히 기록이 빈약하죠. 삼국사기의 솔고는 신라 사람으로 출생이 한미하였으므로 그 시절의 계보가 기록되지 않다. 아마 솔고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는데 아마 굉장히 이렇게 집안이 한미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기록들을 자신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양지도 뭡니까 그 출생을 모르듯이 양지는 혹시 뭐 외국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또 신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뭐 인도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 부계라든지 모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신화 그러니까 그 설고도 역시 출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다.
그런데 여기에 그렸던 작품이 어디 있냐면 황룡사 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줄기에는 비늘처럼 터져 주름지었고 가지와 잎이 얼기설기설이여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들이 가끔 바라보고 날아들었다가 도다람이 미쳐 흐둥거리다가 떨어진 것 있다. 요 기록밖에, 요 기록. 그죠? 요 기록과 밑에 있죠. 그 대신 그린 지가 오래되어 색이 바래지자 그 절의 중이 단층을 보수하였다. 아니, 까마귀와 참새가 다시 오지 않았다. 또 경주의 분황사 관음보살과 진주의 단속사 유마상은 모두 그의 필적이다. 요 내용이 거의 전체 내용에 가깝습니다. 삼국사기 아주 위 반페이지 정도 되게 이게 신라의 최고의 뛰어났던 작가, 화가, 화가죠. 화가. 솔고를 대본 표현하고 있는데 뭡니까? 경주의 분황사 관세음 보살은 그때죠. 대단하죠. 요게는 따로 기록이 있습니다. 분황사의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 이 아주 이렇게 뛰어나죠. 우리가 부처님의 손 천 개, 눈 천 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눈이 두 개고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곳밖에 못 보고 한 곳밖에 못 보고 손은 두 사람만 도와주면은 그 역할이 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손은 천 개고 손바닥에 다 눈이기. 눈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손 내밀 수 있고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상징적으로 만든 보살상이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인데 이 분황사의 뭡니까? 솔거가 그려서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은 분황사의 벽에 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희명이라는 사람이 상국유사에 딱 보게 되면 보면은 희명이라는 사람이 천수대비죠.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 드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눈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경등왕 때 저 불국사 석굴암 만든 경덕왕 때, 경덕왕 때에 한길이 여자 희명이 태어나서 다섯 살 때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가서 왼쪽 정각 북쪽 벽에, 그러니까 아마 이 분황사 왼쪽 정각, 그러니까 분황사의 어떤 사찰 구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자형 가람 배치를 해서 그 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한자로 품자, 품자처럼 이렇게 세 곳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룡사처럼 이렇게 좌금당, 우금당, 봉금당이 가운데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당에 있고 가운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탑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제 품자인데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마 좌측벽이죠. 좌측벽에 아마 이 천수처럼 관심을 보살상을 이렇게 모셔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빌었더니 뭡니까? 어린아이가 이 다섯 살 되니까 자기 자식이 다섯 살 정도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다섯 살 때 정말 귀엽고 놀 때 그때 아이가 이 눈이 머니까 그 어머니 심정 얼마나 이렇게 그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손잡고 와서 뭡니까? 분황사 가서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 앞에 기도하죠. 기도문입니다. 그죠? 당신의 눈이 천 개이기 때문에 그 눈 한 개라도 두 개도 아니고 눈 그 한 개라도 내 아이가 주면 어떻게 했냐 간절하게 기원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기도문을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역시 신화를 그린 솔거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거의 뭡니까? 그 아주 뛰어난 신화적인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평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황룡사 벽에 이렇게 돼 있는 그 벽전에 황룡사 벽에 이렇게 노숭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분황사. 지금 보게 되면 탑 좌측에. 지금은 가운데 뒤, 탑 우측에 보게 되면은 보광전이라 해서 보광전. 그러니까 이제 약사 부처님이 계신 보광전. 그러니까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이 그 사찰의 주 부처님일 때 우리가 보광전이라 보통, 약사전이라 보통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광전이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아마 원래 금당이 있었을 것이고 좌측에 아마 뭐가 있었는가.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상 모셨던 정각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진주 단속사. 진주 단속사. 우리가 아마 신충 개관조에 보게 되면, 삼국사에 보면 신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이 나중에 왕을 위해서 단속사에 가서 이 단속사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솔거 그렸던 뭡니까? 유마상.
유마상인 것은 부처님이 제자 중에 우리가 속가 제자가 있습니다. 속가 제자. 우리가 흔히 뭐 유발상자라 하죠. 이게 머리 깎고 승려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냥 일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승려의 길을 가는 이제 속가의 제자를 이제 유발상자라고 흔히 또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 재력가입니다. 그 재력가에서 모든 부처님에게 도움에 불사에 모든 도움을 주고 하죠. 나중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유마경 이렇게 뭐 또 그 인도말로 유마힐 이렇게 보통 유마힐 유마경 이렇게 보통 표현인데 아주 뛰어난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흔히 달마대사 선종의 달마대사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데 유마경의 모습도 그냥 전해져 오지만은 아마 솔고가 아마 유마선사의 그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그려서 여기에 단속사에 모셨던 그게 아주 뛰어났다. 그러니까 아마 보게 되면은 이 단속사는 거의 한 뭐 그 100여 년 정도 차이 나지만 기록으로 따지면 100여 년 차이 나지만은 꼭 솔고가 그리지 않았다라고 할 근거가 없다. 시기 차이가 경도왕 때 요금의 차이가 나지만은 아마 이 솔고가 그렸을다. 아니면 그 작품이 너무 뛰어났어. 아마 솔고가 그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가장 뛰어났던 화가 하고가 이제 솔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건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백결, 검은군. 여기도 역시 그 삼국사기 나오죠. 신라 자비왕 때 음악가 백결 선생. 그죠? 자비왕 때. 신라 20대 왕인데요. 자비왕 때의 음악가 백결 선생. 어떤 사람인지 내려봤습니다. 근데 작가에 대한 내력이 참 없다. 그죠? 아마 그때 작가에 대한 내력. 그죠? 작가에 대한 내력이 참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결 선생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아마 당대 당시에는 그 시대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뛰어나서 1인만 전해오다가 후대 사람들이 아마 다시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 기록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그 부모들에 대한 어떤 내력들은 아마 잘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산 아래에 살았는데 낭산 그죠? 사수랑사가 있는 낭산 아래에 살았는데 집이 대단히 가난하여 옷을 100번이나 기워 입어 마치 비둘기를 거꾸로 매단 것처럼 비둘기가 원래 문양 자체도 그렇게 좀 너덜너덜하게 얼룩덜룩하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거꾸로 매단 것처럼 너덜너덜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동리에 아마 그쪽 마을 이름이 아마 동리였습니다. 동리에 백결 선생을 불렀다. 일찍이 연객이 아마 공자 시대의 현인으로서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악기를 검은고를 연주했던 사람 연객이 그러니까 아마 백결 선생이 아마 공자 시대의 현인이었던 연객이 사람들을 삼아서 아마 검은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릇 기쁨과 성냄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을 모두 검은고로 표현했다. 그죠? 어느 해 연말에 이웃 동해에 곡식을 방아 짓는데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입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절구공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곡식이 있어 방아지를 하는데 우리만 곡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를 넘길까 하죠. 지금처럼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남들은 이제 9월달, 10월달 지나고 되면 이제 곡식하고 1년 내년 이제 보리고기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식량을 비축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이제 고민하죠. 근데 이제 백결 선생이 이제 그 말씀하시죠. 대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명이 있는 것이요. 부귀는 하늘에 달릴 것이다. 부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아마 하늘에 그 뜻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굶어 죽고 뭐 사는 거는 또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둥바둥하지 마라 이거죠. 올 요즘 같으면 마누라인데 맞을 죽습니다. 그죠? 마누라인 맞을 죽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제 교수가 되기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시간 강사 때부터 쭉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가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 이제 교수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월급도 좀 이렇게 좀 나오니까 사는데 다 이렇게 하죠. 다 마누라 잘 뒀어. 아들 잘 뒀어. 다 이렇게 교수 된 줄 알아야 되면 이렇게 보통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술인들도 아마 굉장히 그렇게 아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백결 선생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아마 집 사람을 잘못 못 만났으면 이렇게 기록에 남은 사람은 못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부귀는 하늘에 달린 것이고 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도 없을 것인데 그대는 어찌 마음 상해하시오. 그죠? 내 그대를 위해서 절구공의 소리를 지어줘 위로하리다. 이에 검은고를 뜯어 절구공 소리를 냈다.
세상에 전하여져서 그 이름을 방아타령이라고 했다. 방아타령은 이제 우리가 그 우리 한글로 푸는 겁니다. 방아타령이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맹자도 일찍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항산 무항심이라 합니다. 그죠? 생산이 없는 곳에서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무항심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선비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죠. 우리가 선비가 굉장히 뭐 앉아서 양반처럼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선비의 삶과 예술가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고난합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이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한 고난과 그것이 없을 때는 열매 사실 맺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고난이 거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지만은 그 고난을 겪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것을 겪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뭡니까?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죠? 벌써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을 했다. 그래도 자기의 뜻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고, 자기의 예술작품을 꾸준히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지금은 흔히 그 사람들이, 야, 나를 작자라 불러라 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작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피리 소리 달을 멈춘 월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또, 지금까지는 또 뛰어났던 이제 음악가죠. 가장 신라에 뛰어났던 음악가가 연주가, 오늘날 연주가죠. 그래서 이제 백결 선생이 있고. 그러면은 또 가장 뛰어났던 뭐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30분이니까 요 시간도 나중에 이제 보완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승려로 써요, 월명. 월명은 어떤 사람인가? 승려 낭도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월명이란 이름은 그 이름 역사 속에 남은 달빛 한 조각 같은 존재로 알려져 오고 있지만 승려로서의 월명, 화랑으로서의 월명, 문학인으로서의 월명, 음악인으로서의 월명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승려 생활을 했던 화랑 낭도, 그러니까 화랑 밑에 낭도를 수없이 200여 명의 낭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뭡니까? 그 규율이라든지 아니면 계율이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했던 것이 아마 이렇게 그 승려 신분에 있던 낭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낭이라 하기도 하고 승려 낭도라 하기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월명 스님이 그랬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사천왕사에 머물렀죠. 사천왕사. 사천왕사에서 이제 월명이 머물렀는데 사천왕사는 삼국통일 과정 중 명랑법사와 관련된 밀교적 성격이 강한 사찰이었다. 그래서 명랑법사와는 50년 이상 차이가 있지만 아마 월명대사의 스승 능준대사와 월명스님도 밀교승이나 주술승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짐작된답니다. 예, 짐작된다. 왜냐하면 아마 사천왕사 자체가 명랑법사의 문두리 비법으로 이렇게 줌과 주술로 밀교적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찰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 아마 밀교승이나 주술승에 있을 것이다. 그죠? 아니죠. 주술승이어서 주문과 주술로서 하는 부분이죠. 그 안에 밀교의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산대사가 아니면 누대사가 원효대사가 막 장판을 촥 날렸는데 뭐 부석사 앞마당에 장판이 툭 떨어졌는데 뭐 사람들이 법회를 보다 놀라서 마당에 문고 하고 다 나오니까 뭐 지붕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주문과 주술 이렇게 많이 하죠. 아니 명랑법사가 탁 이렇게 문두를 비법을 하니까 뭐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뭐 당나라 군인 점유하다가 바다에 침몰됐다. 이런 거죠. 이제 주문 주술승이죠. 근데 아마 이게 도설가를 짓게 된 원인 또 뭡니까? 하늘에 해가 두 개 떴는데 그 해를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왕이 기도해 달라 해서 이렇게 뭡니까? 월명을 부르는데 이 월명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죠. 나는 그 불교 승려지만 법식 범패에 익숙하지 못하고 향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향가를 짓겠습니다. 하고 짓는 것이 이제 도설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월명은 승려로서의 월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으로서의 월명. 이쪽 종이로서 화랑으로서 승려 낭도로서의 월명이 있고요. 아마 이런 제일 하단 봅니다. 보면은 신라에서 낭승, 그죠? 승려로서의 그 낭도였던 사람들을 보면은 월명사, 충담사, 융천사, 진자, 해수, 안상, 범교 등의 스님들이 모두 낭승이었다. 있고 문학예술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문학인으로서의 월명이죠. 예술 작가 중에 하나 문학예술로서의 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사나불로 솟아나는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에 따라 미륵 좌주 모셔 벌려라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가장 이 도술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술가를 불렀음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해가 하나의 해로 이렇게 병구가 이렇게 없앴다. 그러니까 제망매가죠.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월명스님 대표 이렇게 하면은 도설가도 있지만 사실은 제망매가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월명스님이 일찍 죽은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아마 뭐 조선 시대도 그렇지만 신라 시대 당시에도 이제 남성과 여성 가족 간의 형제 간에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소원합니다.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는 오늘날처럼 다르겠죠. 굉장히 소원하고 또 시집 가게 되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같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같이 살다가 뭡니까? 진짜 뭐 나뭇잎 떨어지려면 같이 나뭇잎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떨어지고 각자 흩어지니까 그 애달픈 사연. 특히 어떻습니까? 보통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 많은 순번대로 태어난 순번대로 죽으면 가장 순리적이겠지만 이게 태어날 때는 순번대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그 순번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순번을 어겨서 죽은 슬픔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먼저 죽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이 죽은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뭡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없다가 자기 죽었 노인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받게 되면 자기가 승려로서 특히 승려니까 더 멀리 떨어 있었겠죠. 승려로서니까 더 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동생 하나 이렇게 부처님의 힘으로 이렇게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죄책감도 느끼고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일 아래죠. 아 미타찬 아미타 서방 정토에서 만날 때는 내 도 닦아서 기다리겠다. 간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망매가죠. 우리가 이임수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임수 선생님이 이제 이 월명스님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망매가를 우리가 이름을 누이 노래라 누이 노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영혼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음악이 들어서 월명이 가장 뛰어났다. 아마 음악이 들어서 아마 피리를 불죠. 이제 다리 있는 부분이 학료사에서 이제 다리 가는 것을 피리로 부니까 다리 그죠 멈췄다. 그래서 사실 이름을 뭡니까 동리에 사는 이 월명을 뭡니까 그죠 월명이다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리를 부르는데 아마 이 풀이에 대해서는 뭐 김상현 교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신라 사람들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알지는 못하지만 만파식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제는 아마 기존에 있던 성골 세력과 이제 진골 세력이 진골 세력과 성골 세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무무대왕이 만파식적을 만들고 그 피리와 같은 소리로서 그래서 아마 우리도 명확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의 종교적인 의례시설이라든지 그죠? 종묘제례학이라든지 굉장히 소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명으로서의 음악 그러니까 월명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았다. 낭도로서, 승려로서, 문학인으로서, 음악가로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인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 설정 삼국사기 설정은 이렇게 약간 보고, 진병기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5분만 하고,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구도자 원효, 원효하기 때문에 설총과 관련해서 부분이니까 자료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설총은 자가, 총지이고, 자라는 것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 그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바로 못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신해서 별칭으로,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이렇게 자라고 합니다. 또 곳을 별명으로 해서 또 부른 것을 호라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부를 때 사람 이름을 직접 존경하는 의미에서 바로 부르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호나 이렇게 자로 집에 쓰는 이름으로 보통 부르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가 총지이다. 그러니까 자가니까 설시니까 이제 설총이 되는 거죠. 총지이고 할아버지는 남아 담날이며 아버지는 원효인데 처음에 승려되어 불경을 두루 통달하고 얼마 후에 판숙하여 소승거사로 하였다. 그죠? 설총은 성품이 총명하고 예민하여 배우지 않고도 도술을 알고 방언으로서 구경을 읽어 후생을 가르쳤으며 지금 이게 삼국유사가 썼을 때 지금이라면 고려시대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이제 그 삼국 역사를 쓰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고려시대에 있기 때문에 고려학자들까지 글을 높이 받든다 또 능히 글을 잘 지었으나 세상에 제대로 것이다 단지 지금 남쪽 지방에 들어 설총이 지은 비명 비의 명이 새겨져 있으나 비문이 있다 생각하나 글자가 마멸되고 떨어져 나가 읽을 수 없으므로 끝내 그의 글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진문대왕 때 화한계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외동지역에
여기 설척면, 설척면. 요 설척면. 요 설척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라시대 무덤이 맞습니다. 신라시대 무덤인데 설총도 분명히 어디에서 장례 지렸다라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경주 지역에 아마 무덤이 있을 건데 이 무덤은 오래전부터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이 보문리에 사는 사람 꿈에 설총의 예, 무덤인데 제사를 얻어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무덤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1920년도 초에 이렇게 만든 무덤이 그래서 홍유후 그러니까 별명 홍유후죠. 그러니까 넓은 흥자, 넓게 유학을 분포한 제후. 나중에 이렇게 할 때 황제를 먹고 황제 밑에 제후니까 문장에서 떼고 뛰어난 홍유후. 그죠?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제후라고 붙이는데 넓게 유학을 펼친 사람.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죠. 이렇게 뭐 제례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황사에서 아버지 원효 스님의 비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원효와 선생과 함께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